아, 이 정도면 다 익었을까요? 다 익었을걸요? 아, 저기 이거 잡채 간 좀 봐줄래요? 네. 좀 짠가? 아, 그래요? 네. 아, 당면을 더 넣어야 되는 건가? 아, 요리는 나하고 안 맞아. 응? 좋았어요. 어서 와요. 이거 엄마가 전해달래요. 전복 갈비찜이랑 반찬이요. 고마워요 아가씨. 어머님 손맛이면 한시름 났어요. 야, 잘됐다. 우리 바쁜데 너 하늘이 좀 봐라. 하늘이? 나 애 한 번도 봐본 적 없는데. 괜찮아요. 보고 있다가 울면 우리한테 말해줘요. 알겠어요. 일단 손부터 씻고 올게요. 네가 우리 집 문제아구나. 우리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지? 또 누가 왔나? 아가씨, 손님 왔어요. 나와서 인사해요. 손님이요? 이거. 고마워. 아, 두 사람 처음 보죠? 이쪽은 태경 씨 여동생. 이쪽 우리 처남이야. 인사해 유병아. 저기. 안녕하세요. 오동욱입니다. 처음 뵙네요. 아, 네. 저 공유명이라고. 야, 잘됐다.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늘이 좀 봐. 내 동생 애아빠라고 전에 말했었죠? 동가, 육아 실력 좀 발휘해봐. 그래도 애아빠는 맞나보네요. 사돈이 안 우니까 안 울어요. 삼촌이 좋은가 보지. 커플링 벌써 뺐네. 나한테 전혀 미련이 없나 보지? 조용히 해. 누나랑 매형 들어.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해? 네가 뭔데? 아, 동욱아, 요 앞에 마트 가서 국간장 좀 사다 줄래? 다녀올게. 제가 다녀올게요. 수겸이는 어디 갔어? 엄마 만나러 갔어. 뭐? 다현이 만나러 간 게 아니고? 다현이? 너 혹시 수겸이랑 통화했어? 수겸이가 나한테 거짓말했구나. 봐,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길 거야. 우린 헤어지는 게 맞아. 넌 좋겠다. 결정한 대로 행동할 수 있어서. 유명아. 어머, 전복 갈비찜이요? 아, 저는 불고기 뒤에서 보냈는데. 서로 통했어요, 또. 아, 나 진짜. 나 갈래. 국간장은 네가 서가.